미니 앨범을 발매하게 됐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대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대로 네, 저희 미니 앨범 사이트로 12번이 너무 MC가 빨랑빨랑해요. 첫 번째 미니 앨범 타이틀곡 아츄는 어떤 곡인가요? 네, 저희 미니 앨범 타이틀곡 아츄는 첫사랑하는 소녀의 감성을 담은 곡인데요. 첫사랑하는 소녀가 사랑하는 마음을 재채기 아츄라는 귀여운 단어로 표현한 노래입니다. 하나, 둘, 셋, 아츄! 날 보면 재채기가 나을 것 같아. 너만 보면 해주고 싶은 얘기가 좀 많아. 네, 여기까지. 네, 이 부분에 포인트 안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일단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이제 저희가 7명으로 원래 활동을 하다가 이번 앨범부터는 지수 형이 이제 같이 활동을 한다는 점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아닐까. 네, 그렇죠. 아, 저는 일단은 이제 같이 멤버들이랑 활동할 수 있을 때 되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이제 또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정말 좋은 무대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지수 되겠습니다. 노력하는 멤버들도 되겠습니다. 신도 아츄를 다섯 글자로 한마디로 홍보하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다섯 글자로 한마디로 아, 떠오르는 사람 뭐 있는 사람? 숨길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못 숨기잖아요. 재채기도 못 숨기고 약간 그거 이렇게 그거 비유. 다시 질문 들어갈게요. 네. 러블리즈 중에서 재채기 소리가 가장 특이한 부분은? 하나, 둘, 셋! KBS